80세에서 84세 28만 명의 여자가 더 많은 구간이고, 25세, 29세는 24만 명의 여자가 적는 구간이다. 80대에서 80세, 4세 이 구간 속의 사람들은 비록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만한 시기였다. 25세에서 29세는 지금 소위 MZ세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여자가 24만 6천 명이 부족하다. 이곳이 살만한 곳일까? 사람이 없어진다. 나를 감싸주고 나를 챙겨주고 그런 사람들이 약해지고 이제는 없어졌다. 나를 챙겨준 사람이 없으니 나는 전투원이 됐다. 나를 좀 챙겨달라고 악학스러운 그런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 남자 여자는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고 다들 힘들어하니까 다들 지쳐있으니까 누가 누구를 챙겨주고 그런 곳이 없다. 나는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두려워졌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이런 지경을 우리가 만들었고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그 줄어들고 있는 사람이 줄어들미에도 불구하고 사람끼리 서로 아끼고 챙겨주지 못한다. 사람은 너무 외로우니까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것 같다. 부모가 힘이 약해졌다. 80세에서 84세 때인 여자가 28만 명이 남은 이 시절은 남자들은 결혼하고 싶으면 만나고 결혼을 살고 그리고 단칸방에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부부를 맺어서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여자가 25만 명 정도 부족한 25세에서 29세 구간은 다 부모가 만들어줘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세상에 결혼할 때 다 집을 사버리고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다. 월세로 살면 평생 집을 못 사니 그냥 집을 사고 집 빚을 월세로 갚으면 된다는 그런 논리도 타당하긴 하다. 그러니 더더욱이 사람이 없는데 결혼 더더욱이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아 그런 사실을 잊어버렸다. 혼자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혼자 살기에 급급한 당황스러우니까 여유조차도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눈빛조차 줄 수도 없다. 우리는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에 자신감이 생겨서 무한 경쟁이라는 그 무서운 단어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 그런 성과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외롭고 힘드니까 주변 사람을 챙겨서 함께 사는 것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혼자 힘드니까 여행을 다니고 등산을 다니고
그렇다. 나이 60이 돼서 어제 인간극장에서 보니까 그런 인간극장이 아니라 뭐 인간극장이 아니라 그 여배 배우들이 나온 사람들이 그때 과거를 회로하는 좀 그런 사람 보니까 여전히 그냥 배우들 이야기 여전히 화려한 과거를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동안 자신의 가족을 구축하지 못했다. 삶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짝도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걸 봤다. 우리는 그런 것이 변명이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내가 보기엔 슬펐다. 음은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있고 양은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고 그렇다고 양도 이제 돈도 벌고 음도 돈도 벌고 한다. 그러나 음도 쉴 새 없이 돌아다니고 음이 지쳐버리니까 음이 지치니까 음이 챙겨줘야 될 사람은 챙겨주지 못한다. 음도 그렇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난 다른 사람 믿지 못하겠어. 일생 살기에 편한 사람은 일생 돈 벌기에 편한 사람은 남자다. 남자들이 잘못이 많았다. 남자가 돈을 번다고 그 돈을 써서 별짓 다 했다. 결과적으로 집에 있는 여자들은 뿔이 났고 남자가 벌어다 돈에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돈 벌이 났었고 여자도 돈 잘 벌고 남자도 그렇고 그런 세상이 되었다. 여자도 남자를 사랑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아쉬울 게 없으니까. 결국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남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여자를 떠나다 방황하고 그래서 남자 여자끼리 싸우고 그것이 지금 우리다. 그 결과 제가 이혼율이고 세계 1위라는 오명도 썼다. 이제 우리는 좀 사람끼리 사랑하면서 사람끼리 뭉쳐서 협력하고 사랑하고 함께 극복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는 이제 경제적이든 미래가 그렇게 밝지도 않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우리는 남자 여자가 싸우고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이제 누구도 아쉽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의 기대에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좀 각자가 경제적으로 독립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뭔가 여자든 남자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그럴 때는 마음은 있었는데 도와주지 못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돈이 생겼으면 이제 철학도 심오한 이야기도 책을 읽고 여유를 가지면서 자기 짝을 보고 자기 짝을 돌봐주고 서로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멋진 여유 있는 사람이 살면 좋을 텐데 우리는 매우 피로감이 쌓여있다. 이제 그렇게 그 여자들이 음이 밖으로 돈을 벌고 나가고 그런 어떠면서 여자들의 시간이 바빠지고 여자들의 몸이 피곤해지면서 자기는 남자와 함께 재밌게 사는 그것보다는
직장에서 돈 벌고 직장에 일이고 직장에서 유지하고 직장에서 경쟁하는 쪽에 모든 시간을 써버렸다. 이건 남자 문제, 여자 문제 아니라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다 지쳐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버렸단 말인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줄 만한 힘이 없다. 남자는 돌아다닌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여자도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없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돈만 벌고 그런 어떤 삶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다. 돈 버는 직장이 항상 늘 우선이고 자기랑 결혼해서 한 사람이 늘 후순위에 밀리는 이런 모순 속에 살고 있다. 누구도 아쉽지 않다. 다 개인으로 살고자 한다. 다 개인이다. 다 개인으로 살고자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 개인은 자기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모든 힘을 써버린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지쳐서 쓰러진다. 토요일 일요일도 우리는 지금 어찌해야 될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감싸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한다. 동물에서는 사자든 모든 동물에서는 사랑을 주는 그 본능의 세계가 있다. 좀 인간도 본능의 세계가 있겠지. 우리는 인간은 욕심이 있어서 욕심에 의해서 만든 혹시 남아선호라든지 둘 만나 잘 기르다든지 뭐 이러한 그 시절의 그런 오류를 통해서 우리는 25세에서 29세 기간에 약 25만 명의 여자가 없는 인구 구조를 만들어냈다. 25세에서 29세 기간 늙어간 동안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80세에서 84세 구간은 28만 명의 여자가 더 많았다. 이건 통계청의 지금 수치다. 물론 많이 죽고 해서 더 여자가 더 많았을 것이다. 여자가 더 많으니까 여자는 남자를 남자와 함께 살면서 남자를 사랑하면서 극복하면서 그렇게 조금은 과하다는 만치 자식들이 봤을 때 엄마가 더 고생한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아주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대에서 가족들을 제일 많이 낳았다. 80에서 84세 구간대 엄마들이 가족들이 아이를 가장 많이 낳은 세대들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게 사람 살이지. 직장을 위해서 아이를 안 낳고 그게 사람 사는 것일까? 무엇이
어디서부터 우리는 잘못되었을까? 이제는 그 잘못을 치유할 시간조차도 없다. 막 인구수는 죽어가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태어난 숫자도 성비가 맞지 않는다. 영세부터 59세 구간은 여자들이 적다. 24세부터 39세 구간은 약 15명이, 평균 15만 명이 여자가 적다. 나를 감싸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나의 짝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사람은 없어진다.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이 소중한지 모른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니까 더 삭막해졌는지도 모른다.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여유있게 했을 때 사람들의 정은 그래도 있었겠지. 그러나 이제 사람이 줄어들고 여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정조도 없다. 우리가 살만했을 때는 농촌이 힘이 있었고 농촌에 사는 부모들의 힘이 있었다. 그리고 도시로 간 사람들에게 농촌에서 자식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해줬고 정을 주고 그리고 응원해 주었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많이 도왔다. 그러나 지금 농촌이 없다. 도시 농촌 간에도 누가 응원해 줄 세력이 없다. 이제 오직 도시에 사는 사람들밖에 없다. 도시 사람들은 지쳐있고 누구를 응원해 줄 세력이 없다. 남자에서도 마찬가지다. 도시와 농촌군도 마찬가지고 남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지쳐있다. 누가 누구를 애껴주고 누가 누구를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있는 처지가 아니다. 여분이 없다. 여분이 있어야만이 사랑해줄 수 있는 것이다. 여분이 없는데 어디가 사랑이 있겠는가. 이제는 이론도 뭔가 진리도 필요가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살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삶을 구한다. 남자가 여자를 찾지도 않고 여자가 남자를 찾지도 않는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살 수 없고 개하고 살고 방송에서 가끔 이야기 나오지만 전화 방송에 나온다. 로봇하고 이야기하고 산다. 다 개인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슬픈 사람이다. 모두가 슬픈 거다. 옛날에는 개인이라고 떠들어 살았지만 그 중에 가족주의자가 있어서 받쳐줬지만 이제는 자기 개인 떠들어 산다고 할지라도 누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인의 여분이라든 가족의 힘이 없다. 가족의 힘은 다 소진해버렸다. 기꺼이 다 가족이 있는 남자 여자 둘이 만난 가족과 아들 하나 딸 하나 나는 혹시나 4인 가족과 3인 가족과 2인 가족과 1인 가족이다. 근데 1인도 가족이다. 그러니 가족에는 힘이 없다. 끊임없이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써 가족관계 그리고 친척관계 이 모두가 너무 약해져 버렸다. 그러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앞으로는 아마 장례식도 무용고 장례자가 너무 많을 것이다. 암울하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5세에서 29세 구간은 여자가 약 25만 명이 적습니다. 80세에서 84세 구간은 여자가 약 28만 명이 많습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감사합니다.